지금부터 언론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안성시 홍보담당관 임길선입니다. 신축년 새해가 밝은 지 어느덧 열흘이 지났습니다. 새해는 모든 언론인 여러분들과 안성 시민들께서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으로 인해 새해 첫 언론 브리핑을 부득이하게 비대면으로 갖게 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실시간 생방송으로 송출되는 관계로 진행상 다소 매끄럽지 못하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행 순서는 최근 안성시 코로나 상황 설명, 조직 개편, 정기 인사와 관련된 상황을 김보라 시장님께서 직접 브리핑을 하시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의뢰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김보라 시장님의 브리핑을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성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장 김보라입니다. 새로운 희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에는 힘들었던 지난 모든 일들은 눈녹듯 사라지고 좋은 일로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최근 코로나19가 2.5단계로 상향되고 안성 시민의 코로나 감염자 수가 늘어나 시민 여러분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서운 추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방역 현장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고 계신 관계자분들의 헌신과 시민 여러분들의 협조 속에 조만간 코로나를 극복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도 서서히 살아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방역 현장에서 근무하고 계신 모든 분들과 일상생활 속에서 방역 생활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브리핑 순서는 최근에 있었던 안성시의 코로나19 확진자 추세와 안성시 조직 개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안성시 집단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성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서 최근 집단 발생 이전까지는 우리 안성시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인구 10만 명당 최저 확진자가 생길 정도로 비교적 안전한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12월 중순부터 요양병원이나 외국인 근로자 거주지 그리고 요양원,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해서 집단 발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요양병원 관련돼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6일 확진자가 최초 한 명 발생했습니다. 이 확진자는 충북에 있는 코로나 발생 병원에서 전원된 환자였습니다. 12월 16일 확진자 발생 이후에 코호트 격리를 시작해서 모든 환자와 직원들은 3일 간격으로 전수검사를 하였습니다. 초기 전수검사에서는 모두 음성이 나왔지만 22일부터 1월 9일까지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해서 현재 38명이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확진자는 발생하는 즉시 보건복지부와 협조 속에서 국립정신건강센터로 입원시켰고 비접촉 환자 128명은 어제 경기도 내 병원으로 소산조치하였습니다. 외국인 관련된 확진자 발생 현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6일 천안에 있는 월드마트 관련돼서 안성 거주자 외국인에서 최초 발생이 있었습니다. 확진자가 거주하고 있었던 아파트 중심으로 해서 426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하였고 접촉자 42명은 자가격리 조치하였습니다. 26일부터 29일까지 안성시에서 12명, 천안시에서 안성 거주자 6명이 추가 확진되었습니다. 확진자는 격리병상에 입원 조치하였고 동선은 방역소독하였습니다. 29일 이후에 관련된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외국인 관련돼서는 확진자가 더 이상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요양원 관련돼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1일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에 환자와 직원 64명은 전수검사하였습니다. 전수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지만 이후에 1월 2일 2명이 추가 확진되었습니다. 요양원도 3일 간격으로 계속적인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있고 확진자는 격리병상 입원 조치하였습니다. 1월 2일 이후에 추가 확진자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우리 안성 시민 여러분들이 가장 우려하고 걱정하시는 어린이집 관련돼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4일 평택에서 안성 거주자가 최초 확진되었습니다. 접촉자와 어린이집 원생 직원들 84명, 22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하였습니다. 현재까지는 12월 29일 함께 식사를 한 3명과 그 가족 1명이 확진되었고 그 이후에는 아직까지 확진자가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확진자는 전원 격리병상 입원 조치하였고 동선은 방역소독하였습니다. 안성시는 집단 발생이 늘어남에 따라서 공도에 임시선별소를 설치하였고 상황실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와 보건복지부와 협력을 통해서 확진자는 즉시 입원 조치하고 이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 여러분들께서 불안해지면서 동선 공개에 대해서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시는 전국의 모든 지자체와 동일하게 감염 예방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동선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동선 공개의 범위는 새롭게 마련된 지침에 따라서 읍면동 단위 이하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하면 접촉자의 범위를 역학조사에 따라서 마스크 착용 여부, 체류기간, 노출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파악된 접촉자는 저희가 개별 유선으로 통보하여 검사를 신속하게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공간에서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에는 이동 동선을 공개하지 않고 있고 접촉자가 파악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만 이동 동선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동선이 공개되지 않은 경우에는 불안해하지 마시고 모든 접촉자가 파악돼서 검사를 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근거 없는 소문들이 나돌고 있고 그로 인한 불안들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런 소문들은 가능한 믿지 마시고 또 퍼뜨리지도 않았습니다. 기를 부탁드리고 있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철저하게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사업주께서는 안심콜을 비롯한 이용자들 명부 작성 그리고 소독, 환기 그리고 이용자들의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안성시 조직 개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시 조직 개편은 16년 만에 단행되는 대규모 조직 개편입니다. 조직 개편의 배경은 미래 비전에 따른 관련 기능 강화, 기능별 행정 조직의 일관성 유지, 중복 및 비효율적 기능의 통폐합,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화를 통해서 행정 서비스 대상인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서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정부 이후에 지방자치 확대로 인해서 중앙정부 사무가 지방으로 많이 이양되었고 주민의 자치의 폭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안성시는 그동안 과거의 조직 구조를 가지고 이 많은 일들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본 예산 규모에서 80%가 넘게 증액되었고 지방으로 이관된 사무도 국민의 정부 이후에 이명박 정부까지 3천여 건 그리고 2019년에도 500건이 넘는 사무가 이양됐고 올해도 400건이 넘는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될 계획입니다. 이러한 지방의 사무들이 많아지고 주민들의 요구가 높아지는 것을 대응하기 위한 조직 개편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표에 보시는 조직은 그동안 우리 안성시의 조직의 현황입니다. 3개 담당관과 3개 구, 2개 직속기관, 3개 소, 15개 읍면동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조직의 재설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조직의 운영의 방향은 시민만족 행정체계 구축, 지역활력을 위한 역량집중, 조직 효율성 강화를 방향으로 하고 세 개의 원칙을 가지고 조직을 설계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미래 발전을 위한 관리 기반 구축, 두 번째 원칙 지역 활력을 위한 역량 확대, 세 번째 원칙 효율성 기반의 기능 통합 및 일관성 강화를 가지고 조직을 설계하였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의 가장 주요한 이슈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의 발전 기획 기능 강화와 주도를 하기 위한 조직을 구축하고 시민의 안전 기능을 강화하는 컨트롤타워 구축, 지역경제 강화 및 도시발전을 위한 조직 구축을 위해서 전략기획담당관 행정안전국 경제도시국을 설계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지와 교육의 연계 강화를 통한 시민의 삶 증진, 시민의 주거 및 환경 기능 체계화를 위해서 복지교육구, 주거환경국을 설계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전축산조직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농정축산기능과 농업기술센터를 통합하였습니다. 그리고 축산분뇨 지도 단속 업무를 축산정책과에서 환경과로 이관하였습니다. 표에 보시는 게 새롭게 만들어진 안성시 조직도입니다. 한 개 국과 네 개 과가 증설되어서 행정복지국, 복지교육국, 경제도시국, 주거환경국 네 개 국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두 개의 직속기관, 그리고 문화예술사업소 한 개의 사업소 15개 읍면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 담당관은 전략기획 담당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전략기획 담당관으로 명칭을 변경한 이유는 안성의 미래 발전을 수립하는 기능을 강화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집행을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한 성과관리팀을 신설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또한 홍보 담당관은 소통협치 담당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통합하였습니다. 그동안 일방적 정보 제공의 홍보여서 쌍방향 의사소통의 소통으로 업무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행정복지국 조직 개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은 9개 과 41개 팀으로 그동안 국장 통솔 범위가 너무 과다였고 행정과 복지의 이질적 기능이 하나의 국으로 모여 있었습니다. 이를 행정안전국과 복지교육국으로 분리하여 업무의 통일성을 가하고 통솔의 범위를 적정화하였습니다. 행정안전국에서 가장 중심의 변화는 세정과와 징수과를 분리해서 징수 업무를 강화한 점과 그동안 자연재난 중심에서 사회재난까지 폭넓게 재난이 일상화되는 부분들의 총괄을 하기 위한 시민안전과 신설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지교육국 조직 개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와 교육의 기능을 통합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조직 개편의 방향입니다. 교육체육과로 교육과 체육의 이질적인 부분들을 분리하고 청소년과 청년 정책의 강화를 위해서 교육청소년과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소로 분리되어 있던 도서관과를 복지교육국으로 통합시키면서 평생교육과의 연계를 강화하였습니다. 경제도시국 조직 개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산업경제국으로 산업과 도시계획이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발전에 기반한 도시개발을 만들기 위해서 경제도시국으로 일자리와 도시정책을 통합하였습니다. 그리고 창조경제과를 일자리 중심의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서 일자리경제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문화체육 관광을 주민들이 즐기는 것에서 더 한층 확대해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문화체육 관광과를 경제도시국으로 편입시켰습니다. 그리고 도시정책과 도로, 교통, 도시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경제도시국의 단일화 편성하였습니다. 주거환경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정주 조건을 높이기 위해서 주민의 주거와 관련된 모든 과를 주거환경국으로 일원화하였습니다. 공공주택, 아파트 등이 늘어나면서 건축에서 공동주택 분리를 하여 공동주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주택과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와 하수도를 주거환경국으로 통합하면서 주민들의 도시에 있어서의 삶의 질 그리고 주거환경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보건소 직제 개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지역사회 보건 수요가 증가하는 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지역보건과를 신설하고 감염병 전담팀을 증설하여 코로나 감염 등에 철저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조직 개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산업경제국에 배치되어 있던 농업정책과와 축산정책과를 농업기술센터로 통합하면서 농업정책과 기술지원연구사업을 일원화하였습니다.
문화예술사업소 조직 개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계하고 농업기술센터에 분리되어 있던 문화예술시설 관리를 일원화하고 관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문화예술사업소를 신설하였습니다. 인사 운영과 관련돼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7기 더불어 사는 풍요로운 안성 실현을 위해서 능력 중심의 인력 배치를 하였습니다. 인사의 큰 원칙은 세 가지였습니다. 결원된 직위에 대해서 적임자를 추천하고 연공 서열보다는 업무 성과를 중시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장기 근속자 및 전보 제한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계 국이 신설되면서 국장은 도와 중앙정부와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서 경기도에서 전입을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경기도에서 새롭게 오는 국장은 안성의 철도 관련된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관련 업무 종사자로 결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발생 현황과 조직 개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조직 개편은 완성되었지만 조직 개편에 따른 인원 충원은 2021년 신규 공직자가 충원되는 10월 정도에 마무리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조직 개편에 따라서 시민들의 기대가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1년은 새롭게 만들어진 조직을 안정화시키는 해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직자들은 새로운 조직을 안정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더불어 사는 풍요로운 안성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안성시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시민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말씀에 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을 위해 늘 변화하는 안성시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그 언론인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명과 소송을 밝혀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그 SK브로밴드의 기남방송 주하영 기자님의 그 질문이 있었습니다. 집단 감염이 산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신요양발 감염은 누그러지 않은 상황인데 이 시설에 대한 대책과 다른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장님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시민 여러분들께서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는 부분을 질문으로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정신요양병원의 특성상 확산세를 누그러뜨리는 것은 쉽지 않을 듯합니다. 모든 환자들이 공동의 화장실을 사용하는 등 공유 공간들과 접촉의 면을 줄이기가 어려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다행스럽게도 경기도의 협조 속에서 비접촉 환자 128명을 10일 전원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2층에 있는 환자를 밀촉 접촉자와 그다음에 일반 환자 그리고 긴밀 접촉자 이렇게 구분해서 2층과 3층으로 분산시킬 수 있게 되는 거에 따라서 확진세는 조금씩 줄어들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병원과 요양원을 그동안은 주 1회 전수검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안성에서도 요양원과 요양병원에서 집단 발생이 나타남으로써 신속 항원 키트를 배부해서 주 2회 정기 검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그 뉴스웍스 김상배 기자님의 질문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등 시설 관련 감염자가 발생으로 인해 시민들이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도권 감염자 중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임시 선별 검사소를 운영하며 숨은 감염자를 찾아내고 있는데 안성시 임시 선별 검사소에서는
지금까지 몇 명을 검사했으며 몇 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시장님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도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지금 매일 평균 1일 62명의 검체를 하고 있습니다. 누적해서는 2,678명의 검사를 받았고요. 그중에서 확진자는 8분이 나왔습니다. 이것만 읽을게. 저희가 임시 선별검사소하고 보건소에서 검사하는 것 외에도 확진자가 발생을 하면 요양원이라든지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직원이 나가서 검사를 하거나 아니면 거기 상주하고 있는 의료인이 검체를 하거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개별 연락을 해서 검사소에 와서 검사하게 하기도 하고요. 최근에 있었던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학교로 나가서 이렇게 출장 검사를 하고도 있습니다. 네. 다음은 그 아시아 뉴스 통신 강기성 기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관련 확진자가 몇 명인지 학부모들 전수 조사할 계획은 어떻게 되시며 최초 안성시에서 평택시 확진자라고 말한 숫자가 잘못됐는데 이에 제대로 안성시 보건소가 행정착오를 일어나는데 이유는 무엇인지 이것은 그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가서 하시면 됩니다. 저기 가서. 이리 오셨어요. 네, 안성시 보건소장 박창량입니다. 어린이집 관련 확진자 수는 원장님들 네 분하고 거기 가족 한 분에서 총 다섯 분이 나왔고요. 전체 그 당시에 학부모분하고 어린이, 그 다음에 교사까지 전수검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안성시가 그 평택시 확진자라고 말한 숫자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건 안성에 거주하시는 분이 평택 굿모닝 병원 가서 검사를 받으면 확진 번호가 확진자가 평택시로 이렇게 지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 확진자라고 그렇게 발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경인종합일보 배명호 기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은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이 되었는지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답변 사항은 시장님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는 거는 뭐 다 아실 텐데요. 12월에 있었던 의회에서 조례 개정 이후에 조직 개편이 진행된 것입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봐서는 의회와의 소통 없이는 이런 조직 개편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일부 많은 의사소통을 했다고는 하지만 항상 결정된 이후에는 조직 개편뿐만 아니라 많은 내용에서 소통과 관련돼서는 항상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그 금요저널 이승섭 회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문화예술사업소는 별개로 따로 운영 관리하는 것인지요?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시장님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사업소는 별개로 따로라고 하는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전에 국산화에서 진행되기보다는 별도로 사업소로 분리해서 문화예술 사업과 관련된 전문성들을 조금 더 강화해서 운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사업소도 안성시청 내에 존재하는 집행부의 한 부서입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다른 부서들 특히 문화
체육관광과하고 긴밀한 협조 속에서 같이 운영될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평안신문 이성관 기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안성시는 작년까지도 청년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구상하고 계시는 청년 정책이 있으신지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시장님께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안성시가 많은 분야에 노력을 해왔는데 그중에서 청년 정책과 관련된 아쉬움들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청년 관련된 전담팀을 구성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제안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조직 개편에서는 청년만을 전담하는 조직을 구성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청년과 관련된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 조례에 명시되어 있었던 위원회라든지 그 다음에 청년 관련된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2020년 청년 정책을 담당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또 연구 영역을 통해서 청년분들과 그리고 각 부서와 함께 청년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번 2021년에는 조금 더 청년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세워진 기본 계획을 저희 사업에 담아서 철저하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서울일보 김춘식 기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농업정책과와 축산정책과를 농기센터에 이관되는 것은 관련 직렬이 다르다 보니 조직 내 이질감이 혹시 우려되는 관련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시장님께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네, 농업정책과 축산정책이 농기센터로 이관되는 것과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기대도 하시고 또 우려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대는 더욱더 실천을 통해서 효과로 증명해 드리고 우려는 그것이 정말 우려에 그쳤다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렬은 다르지만 우리 농업정책과나 축산정책과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공직자의 마음은 우리 안성의 농민들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고 농업을 발전시키는 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직렬의 이질성들은 극복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동안도 농업직렬이 농업기술센터의 지도직렬과 함께 일을 해왔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인사 보직 발령과 관련돼서 농업직렬들이 기존의 기술센터의 과의 일부 편제돼서 조직이 자연스럽게 함께 논의하고 스며들도록 보직 발령도 준비했다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뉴스통신 강기성 기자님께서 아까 그 답변 드린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셨습니다. 평택시 확진자로 잘못 말한 인원이 잘못됐다는 것인데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본 것인데 아까 답변을 정확히 못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님께서 다시 한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네, 보건소장 박창현입니다. 지금 평택시 확진자로 잘못 말한 인원이 잘못됐다는 얘기인데 지금 현재 안성 시민이 평택에 확진자로 되신 분이 10분 계십니다. 이분들은 다 그 이 확진자 번호 자체가 그 인지한 보건소에서 발표하도록 되어 있어서 평택 시민이지만 주로 공도 주민이신데 평택 굿모닝병원 가서 검사를 받게 되면 평택 확진자로 분류가 됩니다. 사실 주거지는 공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학부모 관계 말씀하셨는데요. 전수조사 관계. 거기서도 한 15분 정도를 검사하셨는데요. 저희가 어린이 전수검사를 다 했을 때 전원 음성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로 전수검사할 필요성은 역학조사관이 필요 없다 그래서 그 당시에 검사 받으면서 자기도 한번 받고 싶다 하는 학부모님은 한 15분 정도 검사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그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오늘 그 시간 관계상 답변 드린지 못한 점 이해를 드리고 저희가 이거 끝나는 대로 저희가 그 서면으로
직접 그 기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 하나만 딱 하겠습니다. 시사 안성 그 봉원아 기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어린이집 코로나19 발생과 관련해 4개 어린이집 원장이 확진되었다고 하는데 모두 사립인가요? 아니면 국공립 어린이집인가요? 또 안성시는 지난 29일 모임에서 감염되었다고 하는데 29일 모임은 무슨 모임이었고 몇 명이 참석했고 혹시 안성시 공직자는 참석하지 않았는지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그 소장님께서 이것도 답변을 구체적인 거 소장님이 아시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네, 보건소장 박창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코로나 4개 어린이집 원장이 모두 사립이냐고 말씀했는데 시립이고요. 그다음에 안성시 29일 그날 모임은 CCTV 확인 결과 네 분이 드셨습니다. 그리고 공직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도 그 사전에 얘기했지만 좀 많은 질의를 올려오고 있지만 저희가 시간 관계상 오늘 저기 브리핑은 끝내기로 하고 다이로 질의응답은 저희가 그 서면으로 답변 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그 조직 개편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